이거 보이십니까? 아니, 이야, 대단합니다. 아 참. 어제 저녁에 편한 대로 그대로 놓고 제가 귀가를 했는데요. 지금 나와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예. 네. 그대로 있고, 지금, 미끼를 좀 갈아서 다시 던지겠습니다. 미끼를 갈아서 다시 던졌습니다. 이 교각 쪽으로, 교각 쪽으로 네, 붙여서 네, 던졌습니다. 물은 지금 오늘 높은 편은 아니고요. 물이 두 물 세 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멀리 쳤는데요. 예.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에 9시 그쯤에 이제 장어 입질이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때는 이쪽이 이게 안 보이는 정도로 물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온 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 오히려 장어가 잘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입질이 예, 초심자들한테는 오히려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초심자이기 때문에 예, 뭐 저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박 2일의 장어 낚시 예, 장어와의 대결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입질은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쪽에서 낚시 많이 하시는 조사님 나오셨는데 장비 안 갖고 그냥 나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아직 시기 아니니까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물때도 맞고 정말 좋은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교각 쪽에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은 한 분도 이쪽에 나오신 분이 없네요. 예.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치면 조가가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시간이 지금 이제 좀 흘러서 다리에 조명등이 들어왔습니다. 당산철교도 이렇게 보면 참 멋있네요. 예. 아, 조사님들이 지금 거의 9시 됐는데 조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야, 정말 반갑습니다. 야, 참으로 오랜만에 잠두봉 포인트에서 조사님들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야, 경질 때 쓰시고 이게 지금 장비는 거의 바다 낚시용이라고 하시네요. 거의 7,000 정도 나오는 장비라고 하시고요. 경질대로 이렇게 지렁이를 끼우셔갖고, 지렁이 끼우는 거는 그냥 여러 마리 끼우시는 건가요? 네. 중간에 세게 던지면 터지지 않나요? 터질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던져봤는데, 네. 좀 터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6마리 좀 남겠죠? 그렇죠. 아, 바늘은 그래도 굵은 거 안 쓰시고, 몇 호, 이게 한? 12호요. 12호 정도? 아. 지금 봄철 됐으니까 장어 생각하고 던지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있을까 하고. 수온이 아직 좀 낮긴 한데. 그렇죠. 아직 수온이 낮아서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1박 2일 정말 신나는 낚시였습니다. 조과는 역시 없었지만 이제 좀 사세가 제스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말 그 제가 잡는 모습을 정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